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활고를 원하는 겁니다.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보다 약 150m 떨어져 있고. 반대를 무조건 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행정 피해들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광역자원수산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과 행정관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은평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건립계획을 반지하시설에서 완전 지하시설로 변경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원수산센터를 아예 짓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주민 설명회 역시 서로 불통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은평구는 광역자원수산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 강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자원수산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광역자원수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또 반대한다고 해서 또 안 되면 또 어디 가서도 또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 이거야. 그런데 여건이 된다면 뭐 서로 합의하에 한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서로가 그 완전히 뭐라 할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는 이제 불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또 이제 강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을 위해서 좀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반대 급부를 뭐 제공한다든지 그런 좀 합리적인 방법을 좀 하면은 좀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정당성 왜 필요한 것과 왜 필요 없다 없는지에 대한 계속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당국의 갈등 해결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청에서 보인 행정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이 남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반대 현수막 강제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다든지요. 그런 소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 간담회를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냐.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문제가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협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갈등으로 치달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구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은평구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론장을 만들고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되겠죠. 은평구는 지난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자원수산센터 갈등 영향 분석에 나섰고 은평광역자원수산센터 백지화투쟁위원회는 다음 달 1일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 주민과 행정관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기 전에 갈등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해법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혜입니다.